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아파트값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네. 작년 4분기에 아파트 판매한 걸 보니까 3분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다. 그리고 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뭐 배경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고금리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신규로 주택을 마련하고 싶어도 이제는 금리 자체가 부담되니까 대출 자체를 못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 거래를 좀 꺼리게 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배경 이유로는 이제 역시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9월 달까지 하다가 10월부터 종료가 됐는데 너무 많이 몰려서 끝난 거죠. 그렇죠. 예. 원래 계획은 올해 1월 까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기 종료를 시켰죠. 일반형 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나온 상품이었고 그 당시에 나올 때부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냐하면 대안대출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 전세금 반환대출까지 됐던 포함했던 거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요거 활용했었고요. 특히 이제 30대 영끌족들 예. 마지막 대출이다 이런 소문 때문에 사실상 많이 얻어서 이제 사실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마땅한 이제 대출 상품도 사라졌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 고금 그 고점 부담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오를 리는 없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4분기에 작년 예. 4분기에 3분기보다 이제 떨어진 가격으로 많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이제 하락 안정화 추세를 이제 보여왔다라고 좀 생각을 봅니다. 예.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거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영끌족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30대 영끌족이 많이 몰렸던 노도강 지역, 네. 노원, 도봉, 강북이죠. 네. 이 지역 지금 흐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왜 영끌족들이 노도강을 갔을까라고 본다 예. 그러면 서울시 중에서요. 네. 그나마 이제 집값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일반형 같은 경우가 9억 원 이하였거든요. 예. 우대형 같은 게 6억 원 이하고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살 수 있는 이제 지역에 딱 봤을 때 이제 노도강인 거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일반형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을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또 DSR 규제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받아서 살만한 집이 어디 있느냐 본다 그러면 딱 노도강인 거예요. 그래서 30대 직장인들 예.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곧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노도강 지역에 이제 많이 이제 구입을 했었고 예.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끝나자마자 당연히 이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예. 노도강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이제 보여왔다는 거죠. 실제 봤을 때 도봉구가요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떨어진 가격으로 얼마나 많이 샀느냐. 전체 100을 본다 그러면 이제 도봉구가 70%가 하락된 가격에 샀고 예. 그다음에 강북구가 66%, 노원구가 59.2%에서 전체 노원구 같은 경우는 59%가 이제 3분기보다 4분기 때 더 하락된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아마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처럼 사실 뭐 특별한 대출 상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대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금리가 예. 아직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도 이제 곧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를 만약에 내린다 아니면 네. 어떤 변수가 있으면 이 상황이 바뀔까요? 그러니까 변수는 두 가지예요. 일단 예. 금리랑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특례 보금자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오느냐 요건데 일단 금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통위에서 7월 달 빠르면 7월 달에 일단은 내릴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예. 그럼 만약에 이제는 내 집 마련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이제 7월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렸을 때 보면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아마 예. 이제 다시 한번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금리나 시그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 금리 차이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 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이제 내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내리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빠르면 7월이에요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죠. 당분간 6개월 동안은 금리나 얘기 없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면 7월이고 그럼 이후부터 조금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하나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신생아 특례대출이에요. 네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 원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이걸 기대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기대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알아요. 통계를. 예. 1월부터 작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신생아가 몇 명이냐를 봐야죠. 아. 왜냐하면 대상자가 신생아가 있어야지만 대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신생아가 있느냐 아시겠지만 저출산이잖아요. 예. 1월부터 10월까지가 전국 출생아가 19만 명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서울 지역만 떼고 보면은 3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3만 명 정도예요. 어.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어차피 못 받고. 그러게요. 그러면 사실 수요가 적어요. 그러니까 아. 신생아 특례 가지고는 사실 부동산 경기를 다시 한번 떠받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예. 수요가 적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상 본다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부동산 경기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요즘 PF 때문에 네. 매수 심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부동산을 이제는 일으키기 위해서 뭐 받치기 위해서 떠받치기 위해서는 예. 특례보금조론과 비슷한 상품들을 내놓을 가능성은 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정부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월가의 격언이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랑 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 개시 이후에 비트코인 거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비트코인이 그동안 올랐던 게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에요. 항상 투자라는 거는 이 기대감 때문에 네. 가거든요. 이게 선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현물 ETF가 이제는 곧 SEC에서 승인이 될 거야라고 예. 이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었잖아요. 네, 쭉 올랐었죠. 그러다가 실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ETF가 상장 지수 펀드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상승 재료가 소진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상승 재료가 소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오를 거 같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당일 내놔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보면 한 4만 2천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내려오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격이 이제 변동폭이 좀 커졌다.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뭐 정말로 몇천 달러가 빠지거든요. 예.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할 때 유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럽니다. 투자 자산은 소문에 의해서 올랐다가 실제로 뉴스에 딱 나오면 예. 아, 팔 때구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산 분들은 소문 굉장히 늦게 들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 후에 이틀간 약 1조 823억 원이 순유입됐다라고 네. 하는데 뭐 물론 비트코인 투자에 회의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비트코인 역할에 지지하는 사람도 의견 다 다르겠지만 네. 이 비트코인 반등의 계기가 있다면 좀 언제가 될지 또 뭐가 네. 될지 궁금하거든요. 4월입니다. 4월이요? 왜 그러냐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비트코인은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반감기라는 걸 넣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4년마다 채굴량이 예. 반씩 줄어들어요. 2009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때부터 4년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예. 채굴하는 사람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여전한데 네. 가격이 계속 뜁니다. 예. 그래서 반감기 4년마다 뛰거든요. 그게 올해예요. 예. 올해 딱 4월에 다시 한번 반감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ETF 때문에, 예. 그다음에 반감기 때문에. ETF는 재료가 소진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4월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인데 이때 예. 다시 한번 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들어가야 말아요, 어떻게? 저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예. 고위험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일단은 그 2016년도에 그 당시에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반감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2017년도에 이게 30배가 됩니다. 2,8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말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에 열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것 때문에 사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재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월가의 유명 억만장자래요. 네. 억만장자 투자자죠. 케빈 오리어리. 네네. 예. 이분이 한 말인데 현물 비트코인 ETF 저희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얘기인데 현물 비트코인 ETF보다 현물 비트코인 그냥 그걸 장기 보유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자본시장법에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뭐냐면은 거래 수수료가 들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이제 거래 수수료를 듭니다. 근데 거래 수수료가 세단 말이에요. ETF를 예.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근데
거의 내가 만약 현물로 말 그대로 이제는 비트코인에 내가 직접 거래소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소에서 수수료 안 맞는 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수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수수료 그 비싼 수수료 내면서 ETF를 투자할 바에야 그냥 직접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결국에는 현물 ETF가 이제는 한 두세 개 정도만 남고 다 도태될 거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고. 예. 하나만 또 주의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외국에 있는 ETF를 자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 거는요. 일단 예. 250만 원 공제하고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 붙습니다. 와, 이거 센데요? 주의하셔야 돼요. 엄청 세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현물 ETF 이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예. 똑같아요.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 똑같거든요. 250만 원 공제 빼고 차액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이거는 22% 양도소득세 붙으니까 꼭 주의하셔라.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